지방선거가 이제 1년 반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구 획정 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가장 큰 쟁점인 도의원 정수 조정과 교육위원 존폐 여부가 내년 3월까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획정된 도의원 선거구 가운데 현재 분구가 불가피한 곳은 두 군데입니다. 삼양과 봉계, 아라동은 5만 1,900여 명. 3도 1, 2동과 오라동은 3만 5,400여 명으로 헌법재판소가 정한 제주지역 도의원 선거구 상한선 3만 5,300여 명을 초과했습니다. 하지만 제주특별법은 도의원 정수를 41명, 교육위원은 5명으로 못 박았고 비례대표도 의원 정수의 20% 이상으로 규정돼 선거구를 조정하려면 법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시한은 지방선거 6개월 전인 내년 12월.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법 개정이 필요한 도의원 정수 조정과 비례대표 축소, 교육위원 존폐 여부는 내년 3월까지 서둘러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선거구 획정 문제가 충분한 여유기간을 두고 매듭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법을 개정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 우선 발표를 하고 반영될 사안은 3월 말까지 결정을 하자. 그래서 국회에 제출을 하고 특별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지난 2014년에도 제주시 군함마을의 선거구 조정을 놓고 정당 간의 입장이 엇갈려 도의회가 부결시킨 전례가 있어 교육위원 폐지 등 첨예한 문제를 놓고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